우체국에서 마스크 오부제가 시작된 첫날 오전 7시 30분부터 우체국 앞에는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. 마스크 없으니까 일찍 나 이거 지금 며칠 짜고 있는지 알아야. 지금 일주일 짜고 있다, 일주일. 그래 이래 정치례가 되겠습니까, 그래. 온 시민들이 그래. 이 고생이 얼마나 많습니까. 이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는 200장. 1인당 2장씩 판매하기 때문에 100명만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. 수고하세요.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스크 오부제에 대해 격양된 반응이 나왔습니다. 일을 하는 사람 뭐야노? 이거 없는 사람 할 일 없는 사람인데 지금 다. 에? 그러면 뭐 일을 하는 사람 마스크 끼지 말고 죽으라 이 말이고.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람 마스크 끼고 일하는 사람들이 살아 이 말이가. 이 추분데 줄 수가 있지만 돈 주고 타는 건데 통장도 저 정부에 돈을 받고 하는데 통장을 각지 이렇게 하나씩 돌려주면은 우리가 이래 일하러 갈 수도 있고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래.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큰 도로변에 있는 약국에도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.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. 이 일대에는 서너 군데 약국이 더 있지만 아직 문을 열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한 약국이 대부분입니다. 마스크를 확보하고 문을 열어놓은 이 약국에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. 약국 입장에서도 마스크가 일정한 시간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곤욕을 치를 때가 많습니다. 그렇게 9시에 들어오다가 오후 2시 50분에 들어오다가 5시에 들어오다 이러다가 들어왔다 하는 거 아시면은 오시가요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세요. 아, 이 집에 이 약국에 휴대폰 그 마스크 들어왔다 하면은 한 번 오기씩 시작하니까 줄을 서게 되더라고요. 반면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있는 약국은 마스크 판매에 여유가 있습니다. 인구가 달라서 그런지 뭐 약국이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저희는 남쪽에 있는데 아직까지 어제 들어온 거 팔고 있어요. 아침에 잠깐 이제 몰리는 출근 시간 그럴 때 조금 줄 설 때도 있는데요. 그 이후에는 그냥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. 정부가 앱을 통해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판매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전보다 한결 여유가 있다는 약국도 있습니다. 뭐 이 지역은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고 재고 부분을 보고해주는 앱을 확인하시고 들으시는 분이 좀 생기죠. 일부 판매처의 경우 아직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. 그러나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마스크를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. TV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.